진짜. 야, 이 고민이 좀 많이 되겠는데요. 아, 이게 어. 자, GN의 해머 기절. 자, 차량으로. 아, 오히려 세이프. 오히려 아, 차가 너무 빨라요. 예, 예. 브레이크를 이거, 밟으면서 네, 왔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바퀴를 돌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바퀴 터뜨리면서 고립시켜놓고 결국 체력 감을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차량을 탄 상태에서 또 한 대만 더 맞으면 재차 기절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 잘해야 되는 게 기블리 스포츠가 킬이 필요한 건 맞아요. 점수 한 점 한 점이 소중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또 실수가 나와서 본인이 기절당하면 팀이 무너집니다. ATA가 아래쪽으로 붙였어요. 오! 가 진짜 과감하게 지금 기술을 확 돌려버리면서 아래쪽에 베이스 캠프에 인원 많이 빠져 있는 거 체크를 잘했죠. 네. 기절 로그 올라오면 다몬디아 가지고 웃을 수 있고요. 아, 맥주 달 수류탄에 히카리가 기절했습니다. 자, 젠지도 멍터져 있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가 이쪽 집단지했기 때문에 이거 수비 괜찮게 할 수 있는 랜드요. 아무래도 강동 프리스가 원했던 위치들이 미리미리 차 있다 보니까 지금 구도 자체가 젠지가 원하는 구도가 형성이 됐죠. 자, 그렇죠. 이 랜드도 체력 많이 빠졌어요. 네. 이거 일방적으로 잡아먹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와, 렌바가 이엔드까지 기절시켰습니다. 남아있는 건 래쉬. 사실상 강남 아래쪽 이 병원 기준 필드는 젠지의 땅이거든요. 그렇죠. 자, 아카드와 이엔드 손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래쉬 펌프 샷건으로 다대일 세이브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래쉬의 최근 슈퍼 세이브가 많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엠택은 4주차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오! 오, 아, 이거 네.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 갑니다. 광동 프릭스 69점 아웃. 와우, 김준. 아. 이건 이게 모신 나강으로 네. 지금 SR로 한 번에 리드샷을 했죠. 전 모신 나강에 SLR 소리가 나길래 SLR로 잡은 줄 알았는데. 자,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담장 이 너머로 좀 기절이 나와서 살리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기블리는 좀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점수대가 57점이에요. 그렇죠. 아, 아 4분의 3이 무리예요. 와, 자, 과감한 판단이에요. 고고프시 입장에서도 지금 들어오는 거 다 기다리고 있었고 다 붙여서라도 수비 라인 만들어야죠. 네. 그렇죠. 자, 미루다. 저 네, 셋을 기절시켰어요. 어, 이게 자, 기블리 스포츠 점수 부족합니다. 자, 기블리 현재 58점이거든요. 네, 바깥쪽에 있는 에더 선수가 잡아 아, 기블리 비상. 이게 진짜 너무 큰일 났는데요. 이거 끝날 것 같아요. 규민. 이거 규민이 아무리 뭐 집중력을 많이 발휘한다고 해도 트레이드 때문에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자 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기블리 8위. 이러면은 베로니카 세븐이 한 2점만 얻어도 역전이죠. 그렇죠. 고해인구 프리스도 오고 있습니다. 네. 자, 베로니카 세븐 리프 기절. 설마 단 2점 때문에? 베로니카 세븐 2점 필요해. 2점 필요해요. 자, 로이 선수가 그대로 내려찍을 수 있는 각이긴 하고. 자, 동점되면 순위 점수 더 낮아요. 베로니카 세븐이 그렇죠. 아, 동점됐어요. 한 점 더 필요합니다. 어? 자, 베로니카 세븐이 8위로 올라가고요. 오, 기블리가 이러면 탈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탈락은 확정이죠. 네, 확정이죠. 그러면서 네. 고랭쿨 프리스가 지금 둘러싸고. 와, 진짜 베로니카 세븐. 베로니카 세븐의 전투력은 좀 싸움 잘했죠. 자, 1킬 확대 찍는 게 중요합니다. 61점까지 올라왔어요. 자, 살비아까지 기절시켰고요. 자, 이거 베로니카 세븐 마무리. 61점. 자,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베로니카 세븐. 근데 고잉고 프린스도 점수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두 명밖에 없고 이그라우스가 잡아먹으면 이 마지막 기회는 담원기아와 써니사이드 두 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담원기아도 1킬을 추가하면서 40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담원기아가 가지고 있는 저 병원 쪽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오, 화랑? 설마. 둘이 계속 저... 나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아, 네. 우와! 어? 아니! 아, 이게 무슨 자기장이죠? 말씀하신 대로 강남 집 터 쪽으로 질러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오! 차례 돌았어요. 아하! 데일라이트 추가 킬을 가져가겠네요. 하지만 이그라우스는 안정권이 됐습니다. 베로니카 세븐과 기블리 스포츠가 탈락을 하면서 뭐 두 팀이 다 올라와서 저 순위까지 역전할 건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팀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퍼 쪽으로 다 들어오는 판단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수비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죠. 아, 보트를 타고 오, 저 해안가 끝으로 가겠다? 위키드의 판단? 자,
자, 근데 여기서 견제 사격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연막을 치고 쭉 빼서 맵 끝자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죠. 네. 혼자 남았으니까 이 선택 자체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자,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을 하기 위해서 속도 내는데 두 대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오른쪽으로 튀는 자기장이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걸쳐서 위키드 선수가 걸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죠. 아, 위키드 이거 투구먼 쇼 찍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자기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안정구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그나울스가 쓰고 있는 위치에 걸치긴 했는데 여러 팀들에게 이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야, 수류탄 정확하죠? 살짝. 네, 결국은 이그나울스가 버티는 자리는 마루게이밍에게 그냥 멸망할 것 같긴 한데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노네인과 마루게이밍의 이쪽 능선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네. 담원기아 쪽으로, 담원기아 쪽으로! 붙이나요? 자, 이거 리드샷으로 빠르게 사이에 지금 이웃 주민들이! 네. 저희도 여기 로키 쪽으로 와요, 로키 쪽으로 OPG가! 빼야 로키가 빼야 돼요. 로키 안 빼나요? 저 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건가요, 이거? 근데 이게 와! 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자, 그렇죠. 아래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수류탄 각 조심해야죠. 자, 이거 한 점 더 추가했고 위키드는 물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공략 들어갑니다. 로키 기절! 써니 사이드 업! 야, 이거 큰일 났죠, 강원기야. 킬은 OPGG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겹겹이 쌓이는 걸 다 수매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담원기야 43점, 베로니카 세븐 61점. 써니사이드업 39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약방 쪽으로 스피어 선수가 점을 찍었고요. 자, 이거를 막아낼 수 있냐. 근데 자, 돌아서 위치 바꿔주고. 근데 이명. 자, 이거 큽니다. 이명 봤죠? 봤죠? 와! 온다! 리퍼트가 멘탈과 온다를 다 기절시켰어요. 세이브 시켜버리는데요. 아니, 물을 한 번 더 꼈어요? 노네임이 가져가고 있는 집단지 엔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이거 4치캔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담원기아 마무리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고고프시 쪽으로 붙여서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킬포인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고프시 잡고 앞쪽 천천히 빌드업 치면 되는데 이거 돌아가면 갱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 명만 투절돼도 네. 끝이거든요. 그렇죠.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노네임과 고고프시 양각자리 나올 수 있거든요. 8킬을 기록했습니다. 고고프씨 굉장히 저돌적으로 자, 이를 게 없어요! 이를 게 없어요! 고고프씨! 이거! 자, 이퀄도 기절. 그래서 우리도 못 가는데 너네도 가지마! 이거! 모두 마무리됐어요. 써니사이드 탈락! 그럼 베로니카 세븐 진출이죠? 그렇죠! 고고프씨가 지금 다 살리고 남아있는 인원들 다 잡고 치킨을 가져가더라도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네미 100점 돌파예요. 예. 아니 이 기세가 만약에라도 진짜 이 위클리 파이널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만 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노네임이 100점 돌파라뇨. 야 진짜 대단합니다. 정세까지.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무슨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를 타개해 나갈지 잘 알고 있어요. 차근차근 마루 게이밍의 힘을 줄여주고 외곽 쪽에 남아 있는 젠지와 고고프시의 힘을 줄이면 치킨. 위클리 서바이벌 4주차에 4치킨 팀이 노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밸런스 좋게 미라마 두 마리, 에란겔 두 마리. 그렇죠. 양념반 후라이드반. 예! 와! 머리! 노네임! 젠지까지 정리. 차량을 다 타고 들어갈, 한 차에! 3명을 태워! 이거 많이 봤던 장면이거든요, 고고푸시! 고고 펑펑이 될지, 고고 네. 푸시가 될지! 고고 팡팡! 자, 운전 잘해야죠. 자, 가자. 능선입니다. 근데 이게 능선이를 올려서 포지션이 굉장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잡아내더라도 고고프시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자, 정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능선이를 공략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그래도 차량이 가게 됐고요. 회전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그리고 능선으로 같이 붙여주고 있고요. 카르나 화킬 이퀄도 기절 다 잡아내겠는데요. 야, 이거 자, 마지막 남아 있는데요. 크로스 맞았고요. 여기서 딜라이트가 노네 10킬 치킨 오늘도 두 마리의 치킨을 가져갑니다. 113점.